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민기스타입니다. 오늘은 간장 비빔국수를 만들겠습니다. 양파 2분의 1개는 채 썰어주세요. 당근 반개도 채 썰어주세요. 대파 2분의 1개는 송송 썰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간장 2테이블스푼, 식초 1테이블스푼, 설탕 2테이블스푼, 참기름 2테이블스푼, 통깨 1테이블스푼을 넣고 섞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면 100g을 삶아주세요. 마지막에 여기 양파와 당근을 넣고 살짝 데쳐주세요. 그리고 찬물에 잘 헹궈주세요. 소면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양념장을 부어 비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대파를 살짝 넣어주세요. 생각보다 간이 약하지 않습니다.